36살에 이제 미국에 가셔서 네. MBA를 이제 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 정말 나이 많게 갔죠. MBA도 그렇고, 네. 미국까지 가는 건더 그렇고. 네. 아무래도 영어는 좀 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에 대한 그 어려움은 조금 덜 했는데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토역 대학원을 굉장히 힘들게 들어갔어요. 세 번이나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토역사가 되면 평생 할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몇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에도 한계를 느꼈지만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게 어느 순간에 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의견을 말하고 싶었어요. 통역이란 게 남의 말을 전달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전문성을 갖고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래서 AICPA 그 미국 공인 회계사도 땄는데 회계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MBA를 가게 됐죠. 왜냐면 아무래도 당시만 해도 그 새로운 커리어를 추구하기 위해서 MBA가 좋은 발판이 됐거든요. 네. 그럼 그 AICPA 땄는데 회계사로 일을 안 했다는 네, 회계사로 못 말씀이시죠? 들어갔죠. 네. 이게 그럼 AICPA는 있다고 다 회계사가 될수 있는 거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제가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경력들 네, 저는 이제 또 경력을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그때도 시점이 달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네.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치가 크니까, 그리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볼땐 전혀 그쵸. 이게 이제 아니잖아요. AICP 입장에서 네. 보면은 이제 신입하고 똑같은 그쵸. 거죠. 신입인이랑 경험도 똑같은데, 없고 이제. 나는, 나 이렇게 그쵸.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시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작가님 책 읽고 이제 인터뷰 나눠보다 보니까 시점이라는 게 작가님의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세계 석사학위와 AICPR 자격증까지 이 전문직 자격증과 이제 학위를 다 따신 거잖아요. 근데 책에다가 이제 학위나 자격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제가 그거는 단연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보거든요. 근데 렌즈에 굴곡이 있으면, 세상을 똑바로 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제 보스는 저한테 성과 미달성자다라고 하는데 제가 성과 달성했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한다는 걸, 미달이라고 하는 거를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억울하기만 해요. 근데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점을 우리가 어떤 걸볼때 굴곡 없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만의 렌즈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현실적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시점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곡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 있는 그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그쵸. 그럼 이제 이 시점이란 거를 내가 왜곡이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렇죠. 뭐 인식을 못할 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영을 노력한다는 게 어떤 예를 의미죠? 들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이 잘안 돼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사실 팩트도 아닐 수 있고.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작가님 마음속에 쏙 들어가 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혼자 상상을 한 거구나. 특히 저도 알고 봤더니 트리플 A형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화를 내면 나 때문인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잘못된 왜곡된 렌즈를 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일단 좋게 보려니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황을 좀 좋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런 사람들 있어요. 옛날 보스도 진짜 또라이였고, 지금 보스도 또라이다.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는 내가 또라이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시점이라는 게 네. 내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네. 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네. 제가 책에서도 나에 대한 시점,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점, 그리고 리더의 시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단한 노력이라는 건 어떤 노력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를 녹화해 봤어요. 아, 예, 네. 예. 지금 이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저를 전혀 녹화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잘 녹화할 일이 사실 없죠, 사실은. 없죠. 예. 그리고 저는 근데 옛날부터 그걸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통역사를 하다 보면 저를 녹화해보고 저를 연습하고 말투도 바꾸고 뭐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걸 아마 통역사 때문에 알게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네. 어떤 목소리가 어떤지 시선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아마 지금도 제가 머리가 여기 지금 내려오니까 네. 계속 이거를 하고 있겠죠. 네. 그게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게 거슬리겠어요. 근데 네. 저의 말 습관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은 저만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 순간에 내가 걱정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해서 보면 아, 내가 이런 말투, 이런 시선 처리,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성 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만날 때 뭔가가 걱정이 되는 게 있으면 그 말하는 거를 미리 연습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상대방이 보는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한번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랬구나. 상대방은 기분 나빴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디오를 꽤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나 혼자서 아주 민망하지만 화장도 안 했고 아주 민망한데 그래도 해보는 편입니다. 아, 근데 그거조차도 비디오를 봐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시점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 사다 보면은 내 시점이 이제 좀 키워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그 회사에서 좀 길을 쓰고 붙잡는 인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또 이거 이중에도 붙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회사에서 좀 욕심을 내는 그런 인재들은 어떤 사람들이? 일단 성장성이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는 붙잡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임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 태도. 그러니까 영어로 애티튜드라고 하는데 그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은 실력이 약간 부족해도 가르칠 수 있는데 애티튜드가 나쁜 사람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분은 성장이 되지만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대책이 없거든요. 제가 책에다가 회사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직급별 기대치라는 부분을 그 섹션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처음 봤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원이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면 기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과장 때 나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차장이 됐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똑같이 하면 바로 좋은 성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단 차장이 되고 나면 바로 차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오너십을 갖고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해서 그 격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역할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걸 기대하거든요. 동상이 이몽인 거죠. 아. 한마디로. 아, 그 요즘에 그러면은 그 네. 삼성도 그렇지만 이제 직급을 없애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직급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애티튜드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럼요. 그동안은 사실 뭐 직급 그럼요. 때문이라도 뭔가 네.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네. 지금 이제 그마저도 다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그럼 이제 그 회사 다니실 때는 직급이 다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 고객분들 중에서는 네. 직급이 없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네. 문의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제가 가서 아, 그러면은 그 직급에 해당되는 말, 그거는 네.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은 아, 팀장급입니다. 그럼 네. 그 다음부터 바로 팀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참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그거는 회사에도 네. 직원에게도 네. 핑계만 주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회사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할 때. 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승진시킬 때 그쵸.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네. 적절한 사람을 못 찾았다. 아. 공석을 오래 둘 순 없다. 준비는 덜 됐는데 네. 기회를 줘보자. 아. 이 의미라서 네. 근데 이 사람이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가 보는 눈이 있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잘 못하잖아요. 네. 기회를 줘도 못 찾아먹는 사람이 그쵸,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 탓이 아닌 거예요. 한편 네. 직원의 입장에서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왜 나한테 좋은 기회를 네, 안 그쵸, 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맡겨만 주면 잘할 텐데 네. 왜 안 맡겨주는 거야? 네. 회사 탓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회사는 준비된 사람을 올려요. 원래는. 그리고 이미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승진을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시켜주면 할 거야 라는 사람은 가장 늦게 승진을 하죠. 아, 그,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250만 원이다. 네. 하면은, 내가 250만 원 받으니까, 네.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만큼만 할 거야. 네, 그런 생각이 꼭 있어요. 예, 있죠, 네. 있죠. 네.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임원한테도 들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비밀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이트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방에 네. 있는 그런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듣고 있어요. 의외로 한국에서만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어떤 과장에 대해서 네. 외국에 가서 회의를 가잖아요. 네. 그 과장 뭐 이러이러하다며 네. 이런 분들 꼭 있으세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영어가 아주 자신 있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쵸. 오히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좀 우아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 뭐 네.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맨날 놀 궁리만 해요. 네. 뭐라든가 뭐 정말 250만 원어치만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외국에 있는 보스 분들이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는 말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250만 원을 받으니까 내가 250만 원어치만 일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직원들은 네. 500만 원, 총 500만 원씩 일을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가장 늦게 승진을 하죠. 아... 네, 왜냐하면 네. 250만 원 받는데 300만 원어치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그분을 먼저 승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게 승진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마인드로는 회사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네요. 가늘고 길게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빠른 성장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결국 네.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진짜 전력으로 다해서 네. 후평가를 받는 거네요. 사후평가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네. 사람들은 그 임원이 되면, 네. 뭐 좋은 게 많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회사 돈이면은 막 비싼 거 먹고 막 하면 된다고 쓰고, 그래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들은 임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내 회사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막 쓸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네.